오늘은 특별한 감성으로 꾸며진 개그미혼대아이 24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프렌치한 느낌으로 꾸몄던 현관은 가벽을 세워 아래 크림색 하프장을 제작했어요. 하프장 위로 우드 선반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중문은 내부 외부에서 편하게 열 수 있고 좁은 폭의 현관에서도 사용 가능한 스윙 중문을 설치했어요. 거실은 편안한 색감 속에 TV월 하부 웨인스코팅으로 감성을 더하고 합장 대신 폴딩 도어로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더해준 모습이랍니다. 주방 역시 보다 개성감 있게 꾸며진 모습이었는데요. 마치 어디 여행지의 펜션의 주방을 보는 듯 산뜻한 민트색 도장 싱크대가 제작이 되었어요. 상부장 없는 미니멀한 주방, 우드 선반으로 따스함을 잘 살렸답니다. 메인 싱크대와 빨간 파벽돌로 이국적인 감성을 더하고 앞쪽 방은 도어를 없애고 좁은 주방 크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했답니다. 이번 현장은 각 도어마다 레터링 스티커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어요. 메인 침실은 편안한 그린톤과 우드 헤드월로 따뜻한 느낌의 메인 침실을 꾸며준 모습이었답니다. 헤드월에 벽등을 더해주니 훨씬 무드 있는 침실이 되었죠. 욕실은 우드 도어로 또 다른 느낌을 주고 보다 색다른 느낌으로 꾸며준 욕실은 딥한 그레이의 하부 북유러 패턴의 흑백 타일을 깔아주고 욕실 액세서리는 빈티지한 스타일로 멋스럽게 꾸미며 마무리를 해주었답니다. 다른 방도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주며 보다 실용성 있게 사용 가능하도록 마무리를 해드렸답니다.